이렇게 친구들을 가깝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.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서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의료적인 그런 시술과 약품만으로 될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이 조금 더 밝고 보호자에 있어서도 이게 지쳐있던 병간호에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. 이런 공연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재밌고 애들이 많이 울고 힘들어 했는데 웃는 거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. 연두하는 언니는 얘를 왔다 너무 즐거워요. 다 재밌었어요.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마을 분들이 한 번씩 다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요즘은 잘 없습니다. 옛날에는 명절 되면 같이 마당년도 놀고 다 같이 모일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농촌 마을들이 다들 이렇게 노령화 되다 보니까 하기가 참 힘듭니다. 이런 공연이 조금 많이 더 생겨서 전국에서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삶의 낙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을에서 잔치 뭐 종종 하는데 이때까지 잔치 중에서 최고 재밌는 잔치인데 진짜 동네가 하나 되는 데는 엄청난 호력이 있었어요.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찬스면서만은 또 한 번 하고 싶고 제 평생 이런 공연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기는 처음이었어요. 너무너무 잘 보고 행복했습니다. 마음이요.